사실 방에 있는 거 알아요. 나 지금 문 밖에 있어요. 문좀 열어줘요.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겠죠. 고작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. 사연 씨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. 나도 내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데 사연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?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아저씨 잘못은 아니에요. 차라리 우리 두 사람 몰랐으면 좋았을걸. 그랬으면 나도 아저씨도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되죠. 아저씨는 왜 하필 내가 있는 절로 왔어요? 나는 왜 절을 나가서 아저씨를 찾아갔고요.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우리 어머니가 한일안 다음에 사연씨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돼요. 나 미워해도 좋아요.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, 이기적이냐고, 나 욕해도 다 참을 수 있어요. 사연씨 옆에만 있게 해줘요. 우리 어머니가 사연씨한테 잘못한 일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요. 나 지금 아저씨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어요. 우리가 외국 나가서 결혼해서 살다가도 문득문득 사장님 생각날 거예요. 그러면 난 아무지 없는 아저씨를 또 미워할 테고요. 사야씨 미움 달게 다 받을게요. 미워하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? 우리 인연 여기까지예요. 정리해요. 사야씨.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대죠. 그 기억들 다 지우고 아저씨랑 있었던 일 살면서 가끔 생각나면 그 정도 추억은 할수 없죠, 뭐. 난 사야씨 추억 속의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그 추억마저도 다 지울게요. 아저씨도 지워요. 난 못해요. 됐어요. 그만 가보세요. 그냥 이대로 못 가요. 사야씨. 가세요, 어서. 기다릴게요. 세월이 흘러서 사야씨가 나 잊어도 그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.